네, 알겠습니다 하고 딱 들어갔는데 꽃가미님이 있었어.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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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하고 이렇게 저를 쳐다보는데 제가 이러면서 눈인사를 치면 살살 치면서 헤헤 지나갈게요 지나갈게요 하면서 여기 손에 뻗어가지고 이걸 착착 했는데 잠겨있어요. 에? 에? 거긴 무대인데. 이번에 이제 감재희님께서 빨간약 레드필이라는 제목으로 소월 아트홀에서 꽃가미님이랑 감재희님이랑 둘이서 이제 무대를 이제 꾸미셨거든요. 감재희님의 버추얼을 작업한 마마인 저랑 그리고 파파인 파블레트가 초대를 받아가지고 이 콘서트에 이제 놀러 가게 된 거야. 아들 콘서트 다녀오셨군요. 맞아요. 효도 관광 다녀왔습니다. 짠! 귀엽죠? 유콘 닮았죠? 유콘 아들내미. 아들님 잘생겼다. 아이 감사합니다. 저 이때 갔을 때 무슨 일 있었냐면 처음에 진짜 큰 일 있었거든요. 스태프분이 저 따라오세요 하면서 저희를 안내해 주시는데 보통은 이렇게 커다란 문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입장하는 문이잖아. 근데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계단 타고 내려가가지고 관계자 출입하는 그런 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저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라고 하면서도 어쨌든 따라오라고 하니까 들어갔더니 길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무대가 있고 감재님이 여기서 노래를 부르고 있어. 그리고 여기 까만 커튼이 이렇게 있고 그 사이에 빛이 이렇게 새어나오는 길인 거야. 그래서 아니 왜 우리가 무대 뒤로 가는 거지? 와 감재희님 노래 짱 잘한다 이러면서 지금 가고 있었어. 여기는 진짜 무대 뒤라가지고 모니터가 잔뜩 있고요. 스태프분이 막 심각한 표정으로 이러면서 보고 있고 뭔가 이제 무대 뒤라는 느낌 확 나는 거죠? 우와! 이러면서 보는데 스태프분이 아 빨리 여기로 오세요 하면서 척척척척 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지나서 관객석으로 간다고? 어쩐다 이러면서 하고 이제 따라가는데 여기 이제 문을 여시더라고요. 문을 열었더니 무대 뒤에 쓸 것 같은 커다란 박스 막 이런 것들 막 쌓여있어. 저 어디로 가는 거지? 하다가 저 끝에 이제 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려면 된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딱 들어갔는데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거울이 있는 거예요. 거울이 이렇게 있고 그 화장대가 있고 누가 봐도 대기실이야. 그리고 거기에 안녕하세요 꽃가미님이 있었어. 두둥. 어허? 에? 어허? 아 여기서 눈치챘어야 되는데 이거를 몰랐어. 그리고 여기 뒤에는 남자분들 이렇게 서 있었는데 나중에 알았는데 밴드 하시는 분들이시더라고. 그 이분들은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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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하고 이렇게 저를 쳐다보는데 제가 이러면서 왜냐면 이제 지각생이니까 여기서 한가롭게 인사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 빨리 들어가자 빨리 들어가자 해가지고 여기 이제 문이 하나 있는 거예요. 눈인사를 치면 살살 치면서 헤헤 지나갈게요 지나갈게요 하면서 여기 손에 뻗어가 이걸 착착 했는데 잠겨있어요. 에? 에? 왜 안 열리지? 뭔가 이상함을 간지해가지고 꽃가미님을 봤지? 에? 하고서 좀 쳐다보니까 갑자기 거긴 무대인데. 아 그래서 그 큰일 날 뻔했어 진짜로. 나 여기가 구조가요 저희가 이제 커튼 지났다고 했잖아요. 바로 무대 뒤였던 거야. 진짜 콘서트 데뷔할 뻔했어. 그러면 내가 여기서 착 하고 나갔으면은 에? 뭐야? 뭐지? 이러면 여기 관객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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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을 뻔했어 진짜로. 대형 사고 칠 뻔했다 진짜로. 문 잠겨있어서 다행이지.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얼빠져가지고 아 여기 관객 좌석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꽃가미님도 뭔가 거기는 무대예요? 이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이성이 돌아온 거야. 최종이야 이러면서 진짜 최악의 첫인상 1위 요콘과 꽃가미님의 첫 만남은 노래한 팬의 무대 난입으로 시작할 뻔했다 진짜로. 그래가지고 저희가 깜짝 놀라서 그런 파보리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나가니까 스태프분 계시더라고요. 저기 그 여기 무대래요. 저희 좌석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이러면서 막 호텔가면 떠니까 옆에 스태프분이 에? 무대 가시는 거 아니었어요? 제가 잘못 전달받았나 봅니다. 사고 칠 뻔 이러면서 사고 안 쳐도 다행이죠 막 이러면서 좀 쑥 하고 이동했어 진짜. 누가 봐도 가수 아니었는데 꽁꽁 패딩으로 감싸입고 아이 추워하고 목도리도 이렇게 메고 안경도 이렇게 쓰고 누가 봐도 그냥 일반 팬 1이었는데 아무튼 처음에 이런 큰 사고가 있을 뻔해가지고 식은땀이 쫙 난 상태로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문 들어가가지고 이제 뒷자리에 앉았지.
홈런타장이 이렇게 생겼어. 조명이 이렇게 있고 개수도 기억나. 하도 보고 있어가지고. 아니 조명이 너무 세가지고 앞을 못 보겠는 거야. 여기가 무대거든요. 근데 무대에 조명이 이렇게 네 개가 있었어. 이제 감재희님이랑 꽃가미님이 이제 무대에서 노래를 하고 하면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해야 되잖아. 근데 자꾸 얘가 빙글 돌아가지고 나한테 쏘는 거야. 거의 그냥 내 눈의 정면임. 어떤 느낌이야? 막 이런 느낌. 생각해봐요. 여기가 다 시커멓거든. 여기가 다 시커먼데 얘가 저 멀리서 이렇게 눈을 뚫을 듯이 막 이렇게 빛나가지고 아! 내 눈! 마이 아이! 근데 이렇게 생긴 게 몇 개가 있다? 네 개가 있다. 근데 멋있긴 하더라. 이렇게 되니까 실루엣이 이렇게 슉 하고 나와가지고 개멋있음. 무슨 마이클 잭슨인 줄? 개멋있는데 사람이 하나도 안 보여. 아 그게 좀 아쉬웠어요. 그 후로는 여기 앉아가지고 노래를 듣는데 감재희님이 노래가 부르는 거는 왠지 모르게 친숙한 거야. 하면서 이제 가사도 따라 부르고 흥얼거리기도 하고 되게 재밌었는데 꽃가미님이 나올 때마다 뭔가 따라 부를 수가 없는 거야. 최신곡이기도 하고 유콘 틀이라서 조용히 해. 그러다가 문제의 그 곡이 나옵니다. 꽃가미님이 여러분 이 노래는 학생분들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곡이죠. 밴드부에서 꼭 한 번씩은 다 부르는 그 노래!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나랑 파블이랑 뭘까 이러고 있었어. 근데 어떤 앞에 분이 마마마마마마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아. 아이 들켰다 정답! 이러면 그러면 노래 시작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들어가시는 거야. 그 반주가? 시작이 되는데? 모르겠는 거지. 나 모르겠어. 나 학생 아니야. 라고 했더니 옆에서 파버리가 언니 우리는 학교 졸업한 지 10년도 넘었잖아. 이래가지고 아 그렇지? 그랬어가지고 납득하면서 들었습니다. 그 노래가 뭐였냐면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맞아요. 누구나 들어본 밴드곡 하면 딱 떠오른 노래라고요. 아 그렇게 핫했어? 맞아. 여기서 컴온! 이러는데 사람들이 다 컴온! 이러면서 부르는 거야.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 이 노래가 나오니까 다들 신나가지고 부르는데 나랑 파버리만 아 노래 좋다. 꽃가미님 너무 잘 부른다. 야 조명 너무 이쁘네. 이러면서 진짜 무슨 학예에 놀러 학부만 하냐. 그래가지고 와 좋다 이러면서 듣고 있었어. 그래 내가 좀 모를 수도 있지. 요새 유행이라잖아. 이러면서 이제 위안하고 있는데 그 웃긴 일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근데 이제 감재희님이 노래 하나 부르시는데 갑자기 뭐가 흘러나오는 줄 알아요? 그녀가 나를 사랑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야 이 노래 너무 친숙한데 이거 너무 나를 위한 콘서트인데 라는 생각이 막 들어가지고 대조되는 게 뭔지 알아요? 꽃가미님의 노래는 컴온 막 이런 거 따라했다 그랬잖아. 여기 오신 관객분들이 막걸리나 부를 때 어 를 안 해주는 거야. 나는 맨 뒤에서 아이보리 매직 이러고 있고. 맞아. 선곡 때문에 놀랐던 거 하나는 노래를 부르는데 진달래꽃인 거야. 아니 요즘 애들이 영변의 약산을 안 와? 이러면서 나 속으로 아니 이거 맞아? 아무튼 그랬었거든. 다음에 또 콘서트 하지만은 그때는 안 줘도 내가 달라고 하고 싶어. 즐거웠다.